his 300th game show! Yeah! 네, 오늘 대면 킬러 웰즈 승리의 주역 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주장 김우영 선수입니다. 승리 축하드리겠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300경기 출장 달성까지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. 아, 승리 그리고 기록 달성까지 소감 먼저 여쭤봅니다. 뭐 일단 플레이오프를 저희가 가기 위해서 일단 사할린 이번 첫 경기가 되게 중요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남은 두 경기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300경기도 300경기인데 일단 이기고 나서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더 네. 좋은 것 같아요. 네. 300경기 달성하셨습니다. 네. 지난 아시아리그 300경기 좀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본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한 3경기만 꼽아보자면 어떤 경기들 생각나시나요?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거는 아시아리그 데뷔 전 첫 경기가 제 기억에 남고 네. 그리고 뭐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창단 처음으로 크레인스를 원정 가서 이겼을 때랑 아.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경기를 뽑자면 오늘 경기가 그래도 제가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300경기라는 걸 달성할 수 있던 것도 저에겐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경기가 되게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이제 목동에서 첫 홈경기를 가진 대면 킬러 웨일즈였습니다. 이제 여기가 킬러 웨일즈의 집이잖아요. 새 집에서의 첫 경기 치르셨는데 느낌 어떠십니까? 뭐 저희가 이번 시즌 진짜 뭐 홈은 목동이라고 하는데 뭐 고향에서도 계속 경기를 하고 운동도 저희가 목동에서도 하고 고향에서도 하고 번갈아가면서 진짜 좀 힘들게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했거든요. 네.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집에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좋은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 다음 시즌에도 계속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대면 킬러 웨일즈가 정규리그 두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플레이오프 진출이 또 달려 있습니다. 선수단을 대표해서 주장으로서 우리 킬러 웨일즈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저희가 일단 지금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열심히 했었고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 두 경기 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를 꼭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더 멋진 경기 기대하겠고요. 오늘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면 킬러 웨일즈 김우영 선수였습니다.